엄마는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 팔자는 맞고요. 네. 힘들어라 할머니가 힘들어라 마음이 아파라 하는 수전이고 3년 동안 엄마가 삼재가 들어오면서 9수부터 본인이 사람을 잃어라 돈을 잃어라 하는 수전은 맞아요. 맞다 보니 엄마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대. 그러다 보니 무슨 뭐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마음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뭔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결혼은 하셨죠? 네. 그러면 남편분이 있는데 지금 한 집에 살아도 그러니까 한 집에 그 두 궁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따로 따로 산다. 네. 그러죠? 넌 너대로 나는 너대로 이렇게 산 게 좀 됐대. 조금 할머니가 그러시면서 헤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신랑하고 뭐 이혼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왜 네, 가정사도 그렇지만 본인은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는 분명하고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아 일이요? 일 안 하세요 지금? 일은 알바식 알바는 아니고 그냥 예 조그만 거 뭐 하나 있어요 알바식으로. 올해 들어와서 본인이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요. 올해요? 예, 예. 신랑하고는 충이 있어서 계속 싸움을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좋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계속 막 크게 한번 싸우면 크게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야. 신랑하고는요. 그러다 보니 통할 때는 다 통하지만 한번 이게 이제 만약에 싸워서 그러면은 좀 뭐랄까 서로 막 불꽃이 튀어야 돼. 아 불꽃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충이 있는데 맞을 때는 잘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거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살다 그러니까 뭐 헤어져서 밖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있지만 따로따로 각자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을 좀 잡아야 되고 지금 엄마가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들어왔었어 작년에.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지금 버틴다 그러지 엄마가. 네. 내가 쟤네들을 인해서 쟤네들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갖고 계시대. 그러니 엄마가 들어오는 바람, 신의 바람, 엄마가 저희 같은 사주다 분명히. 네. 그러니 본가을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 엄마는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그랬지만 개축생은 조상의 덕이 있어서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답답한 부분 이제 뭐라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초를 밝혀서 본인이 좀 마음 안정되는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식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자식이 어리다 보니 그렇죠. 나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엄마가 그런 게 있어. 미리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그러니까 오늘 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 일은 벌써 다 지나가나 내일 뭐 해야 되지?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엄마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오늘 걱정하고 뭐 이제 그게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거를 한 달 전부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엄마야.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러니까 심신 안정, 마음 안정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엄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 네.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네, 맞아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외롭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외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된 사주는 조금 여행을 다니든 뭐를 하든 그렇게 좀 해야 돼요. 아 여행이요? 해서 이렇게 좀 풀어야지. 네. 어쨌든 간에 올해를 잘 넘기셔야 엄마가 네. 헤어지는 그 수가 없어요. 올해만 잘.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 무한한 부분, 어, 가슴 치고 통곡할 때도 너무 많고, 할머니가 어, 이렇게 둘러보면은 본인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스타일은 좀 못 돼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 가슴 치고 본인이 아파서 어, 본인이 우울증에 빠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권리를 다 내신대. 네. 응.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어쨌든 간에 내일 모레 요거까지만 생각을 해 엄마. 네 알겠어요. 어. 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어. 여행을 다니는 게 좋은 건가요 저한테? 응. 엄마가 조금 어 바다나 어, 산이나 뭐 이렇게 좀 뭐 무슨 목을 져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제 그리고 누구의 결정을 위해서 가기보다는 네.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아 제가 응. 가고 싶은 대로. 응. 어 근데 엄마가 결정 장애도 있어. 아 예. 응. 맞아, 맞아. 뭔 결정을 하려면 어머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이 걱정부터 하고 응. 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러다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 네. 그러다 못 가. 네 맞아요. 응. 지금 또 A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응. 했으면 좋겠어요. 아, 했으면 좋겠고 어 어찌됐든 살아온 게 응? 엄마가 살아온 게 답답하고 힘들고 응? 눈물도 많이 났고 응?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지금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 앞으로는 좀 좋아질까요? 응. 앞으로가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엄마가 이제 지금 뭐를 해도 어?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움직이는 대로 구설이 따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람들한테 괜히 욕도 먹고 이런 수준이었어. 해주고도 욕먹는 어. 스타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게 오지랖이거든. 저는 이렇게 해주고도 진짜 돌아오는 거는 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거 진짜. 그게 오지랖이야. 그게 안 좋은 거죠. 응. 엄마가, 엄마는 그냥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마음이 우러나서 해줬는데도. 어. 근데 그걸 그쪽은, 몰라, 그쪽은 몰라. 그쪽은 내가 원해서 해준 게 아니야.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응. 그러니까 엄마는 챙겨주고 싶어서 그냥, 어, 어, 나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난 이것도 잘해서 이것은 나는 해준 건데 그 사람 내가 너한테 원했어, 이거지. 상대방. 고마움을 모르지. 응. 그게 안 좋은 거죠. 응. 그러니까 저한테. 올해부터는 그나마 그래도 어?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조금 생겨요. 그러니 어, 힐링을 좀 잘 하셨다가 네. 어, 본인만의 거를 좀 가지셔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막 이렇게 힘든 부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올해는 본인이 마음 추스르는 거. 아. 답답해서 온 거 알아. 근데 네. 딱히 엄마가 네. 어 내가 이래 이래 이것 때문에 답답해 이건 없어. 네. 그냥 혼자만의 우울증이야. 네. 혼자만의 맞아요. 답답함이야.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혼자만의 답답함을 혼자 풀어야 돼. 아 그러니까. 어. 맞아요.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어. 풀어줄 사람이 없어. 맞아요. 어, 그 혼자만의 답답함을 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을 가시든 뭘 하시든 하시고 배주생분들이 참 특별한 게 마음 안 좋고 릴렉스하는 거. 어, 그리고 그냥 남이 하는 건 내비둬. 본인이 가서 안 해도 그 사람은 해.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조금 자중하시고 어, 본인 마음 다스리는 것부터 그거부터 하세요. 하시고 나면은 올해는 본인이 그래도 어, 알바가 아닌 딱 뭔가를 하나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아. 어, 그러니 그거 어, 추진해서 본인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는 연결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하반기 쪽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은 뭘 해도 본인이 와닿지가 않아. 그렇지. 어, 마음에 끌리지도 않고 마음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거를 조금 가라앉히시고 하시다 보면 올해는 괜찮으시니까 딱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가 없어 본인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크게 작용하는 게 지금 없다고 엄마한테 네, 네. 어.
그게 지금 지났어. 아.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3년, 3대 네. 때. 그때 딱 엄마가 확 들어와서, 그때 막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 근데 그 시기가 지났어. 지났어. 지금은 괜찮아진 거네, 그럼? 본인이 마음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그러니까 올해 이별 수가 있으니. 네. 본인이 그것만. 몇 월 달까지? 이혼을 안 할 마음이야, 엄마는. 이혼할 마음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엄마가 말수나 뭐 이런 거 좀 이쁘게 좀 해. 그게 안 돼요. 원래 성향이, 예. 네. 잘 안다는 거 아는데 네. 그래도 엄마가 엄마를 좀 다스리고 좀 이렇게 좀 힐링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엄마가 마음이 편한 말에도 좀 이쁘게 나고 있지.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승질만 나니까 말이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럼 그것도 애한테 가요, 엄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올해 이사옴 같은 거나 뭐 매매나 뭐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는가? 이사옴 같은 거. 뭐 이사 운 뭐 이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사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이정수는 그렇게 딱히 없어요. 엄마. 올해가? 응, 딱히 없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저기 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엄마가 그냥 마음 안정되고 엄마 찾는 거 그게 우선이야. 엄마가 엄마 자신을 찾는 거. 내 자신을 찾는 거? 내 일을 가져야 되네요. 첫째. 제가 아까 전 처음부터 엄마 일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일을 해야 되네. 그 애들이 어린데도 일을 해야 되네. 학교 갈 때. 그치. 그때. 그 시간에는 해야 돼, 엄마가. 뭘 해도 해야 돼. 아, 하는 게 좋은 거야, 저한테? 네. 엄마가, 뭐, 이렇게 만든, 뭐, 손재주라든가, 이런 게 눈썹이라든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장점을 살려서, 네. 그런 식으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 엄마 거를 만들어야 돼. 직장은... 지금 애가 어리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를 얽매도 못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를 좀, 조금씩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내가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요. 네.